아, 그리고 정말 대덕대학교를 이끌다가 그렇죠. WK리그 서울시청의 감독직으로 부임을 했습니다. 오늘 정말 귀중한 많은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주면서 결국 승점 3점을 챙겼던 서울시청의 감독 유영실 감독을 만나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먼저 승리 소감 한마디 들어볼게요. 아, 1승 이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기쁩니다. 네, 자 박은선 선수의 부재와 함께 조금 어려운 경기가 있었는데 유영아 선수도 조금 힘들어 보였거든요. 네, 지금 우리 팀 자원 자체가 교체가 좀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그 풀게임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체력적인 부담을 안고 오늘 경기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경기 마지막에 이 선수들의 집중력과 관련해서 굉장히 큰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선수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나요? 상무전은 그래도 우리 팀이 1승을 할 수 있는 선수들이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먼저 한 골을 넣었기 때문에 지키는 게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집중하라고 계속 위치적인 부분 한 발 더 뛰라고 계속 주문했습니다. 네, 이제 또 승리의 첫 발을 내딛으셨는데 이번 시즌 남은 경기들 이제 14게임 남았거든요. 14게임에서 몇 승을 더 하실 수 있을 것 같은지. 아, 1라운드에서 또 1승 1무 또 5패를 했는데요. 2라운드에는 더 많은 승리와 그 다음에 무승부, 그 다음 패배를 줄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서울시청 앞으로도 멋진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